버스가 있는데요. 김펄 그 호텔에서 운영하는 김펄인지 어찌됐건 여기 호텔 큰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버스예요. 여기 북극은 공공 뭐 버스나 이런 게 없어서 되게 이렇게 전체를 돌아줘요. 그래서 제가 나이트 마켓을 가는데 여기가 북극에서 가장 큰 야시장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갑니다. 이 북극 야시장은 쭉 한 줄로 되어 있고요. 네. 한 줄로 되어 있고 특징이 뭐냐면 섬이기 때문에 해산물이 되게 해산물 종류의 음식이 많아요. 가격은 한국보다는 싸고요. 네. 싸지만 여기가 유명한 곳이니까 자리세가 좀 있어서 일반 저희 동네 근처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여행객으로서 부담 없이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가격입니다. 다양한 해산물 음식들이 있어서 해산물을 좋아하신다면 여기서 이렇게 마른 것도 있고요. 가격 보면 700, 600, 아, 1kg에 아 700바트면 비싼 게 아니네. 한 3불, 4불 밖에 안 한대. 어, 싸잖아. 저 사먹어야겠다. 네, 아이스크림도 많아요. 네. 해산물과 랍스터. 그리고 여기가 북극이 물이 맑아서 진주가 유명해요. 네. Hello, that's so not great. Sorry. 아, 원래 이 네, 그래서 중국 분들도 요즘은 많이 오시고 과일도 많고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이 있으니까 여기서 먹거리를 사면 시간을 많이 낭비되는 거 뭐냐? 과일로 그리고 열대 과일로 된 다양한 또 음식점들이 있고 지금 비수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네. 음식 종류는 정말 다양하네요. 신선한 과일도 살 수 있고 해산물 거하게 진주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왜 비수기라 장사가 잘 안 돼? 여기 사람이 많지? 아, 그리고 야, 이쪽으로 가봤나? 네, 이쪽으로 코너로 가셔도 되고요. 일단 큰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길로 되어 있는 데는 약간 코너로 빠진 데가 조금 쌉니다. 왜냐? 월세가 낮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데는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저 외국인이 많고 내국인이 적다. 그럼 여긴 철저하게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외국인한테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리세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두리에서 파는 것처럼 그런 가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사람들도 월세를 내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저희는 편하게 교통이 편한 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가 있죠. 싸게 먹으려면 변두리 가가지고 찾아서 먹어야 돼요. 네. 뭐 시민들의 맛집이죠. 근데 이거는 여행객들이 찾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네. 블로그에 나온 것들은 대부분 3박 4일 뭐 4박 5일 6박 7일 정도 단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맛집은 알기가 쉽지 않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꼬마 가네. 여기가 이제 거의 끝이에요. 끝이고 여기 옆으로 터진 데도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터진 데가 있어요. 터진 데가 그래도 가격이 조금 더 쌀 수가 있죠. 이거 저희 그냥 단순한 경험이에요. 저희 이런 데 있으면 옆골목으로 들어가서 약간 좀 예, 그런 데는 옆골목에 있는 음식점을 찾아요. 잘하셔야지. 하이. 아 여긴 아니라 어찌됐고 요, 요 정도입니다. 네, 요걸 중심으로 이제 뚝곡이 있는데 뭐라 해야 되나 네. 그 메인 대로가 이제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 비건 하우스 있네. 네, 베지터블 네. 야채만 파는데 아. 여기도 음식 싸고 맛있던데.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꽤 있어요. 자판이라든지 과일을 이용한 네. 이것도 동남아 오시면 네. 저렴해요. 다른 데 뭐 태국이나 캄보디아보다 더 다양하게 예, 합니다. 이분도 지금 막 뚝뚝뚝뚝뚝 들겨서 하는데 맛있습니다. 뚝곡이 진주가 유명해서 어머니 선물을 사고 싶은데 내가 볼 줄 모르니까 가격이 있는데 예, 뭐 1800, 1200동 이렇게 있어요. 1200동이면 한 60불? 안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내서 오려고요. 예. 사람이 제일 많은데요. 요 선물에다 이름 같은 게 이렇게 적어주나 봐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뭔가 아유 마른 오징어 씨. 그러니까 새우나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섬이니까 물도 맑고 가격도 안 비싼데. 아 술안주로 진짜 아이스크림인데요. 막 두들기고 막 팔아요. 두들 하면서. 근데 아이스크림도 인기가 많습니다. 삼아보세요. 가격은 30바트 한 1불 1.5불 아, 저렴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오시면 팁인데 캄보디아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의자가 얕다 가격이 좀 가격이 좀 싼 거예요. 여기 분들 현지 분들 같아요. 가격이 낮다 그러니까 가격이래 의자가 낮다 그러면 저기 의자가 높은 데보다 저렴해요. 네. 그래서 가격이 원모 이러네.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런 것 같아. 의자가 낫다. 의자가 낫다. 뚝곡 야시장은 시내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고 유명해서 그랩을 이용해도 되고 호텔에 물어봐 가는 버스가 있는지 물어보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가격은 한국보다 싸고 변두리 지역보다 좀 높습니다. 이건 전 세계 외국인들이 주로 가는 유명시장의 공통점입니다. 한국의 광장시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가장 큰 장점은 교통이 편하고 다양한 선물, 음식을 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봅니다. 4박 5박 정도에 당기시면 여기서 이곳의 지역 음식들을 즐겨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음식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 수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자들 대부분을 보면 돈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 돌아가는 것 같네요. 참고로 입구에 손오공 분장을 하신 분이 기념사진을 찍어주십니다. 더운 날씨에 저렇게 분장하고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 이불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뚝곡 여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